다채로운 검정에 대해서 알아본 지난 수업. 박서보 선생님은 검은색을 특별하게 생각하셨어요. 어머니가 아궁이 소트로 밥을 해주실 때 벽에 켜켜이 쌓여가던 거무스름한 흔적들. 박서보 선생님에게 검정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죠. 밤하늘 검정 머리카락, 넘어지며 생긴 멍. 이렇게 우리 주변을 잘 관찰하면 검은색 속에 다양한 색들이 숨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본인만의 검정을 발견했나요? 오늘 수업에서도 박서보 선생님과 함께 또 다른 발견을 해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전국의 초등학생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새로운 미술관을 가는 것처럼 또 새로운 예술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또 설레기도 한 그런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저도요. 네, 오늘도 재밌고 신나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채로운 블랙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색깔의 검정색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박서보 선생님은 그때까지 쭉 써왔던 검정색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새롭게 작품의 스타일을 바꾸는 그런 시기가 돌아옵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박서보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지구가 온통 병동화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할 거냐? 사람들을 치유해야겠구나. 그것이 예술의 역할이다. 자연의 색을 치유의 도구로서 끌어들이자. 박서보 선생님은 자연이 갖고 있는 색을 통해서 마음에 큰 위로를 얻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주제는 바로 자연의 색입니다. 루이와 도윤이는 혹시 자연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나요? 도윤이는 어때요? 저는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무지개를 본 적이 있어서요.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면이 감동적이었어요? 무지개 알록달록한 색깔이요. 좋아요. 루이는 어때요? 산을 올라가는데 그때 노을이 지고 있었거든요. 나뭇가지랑 나뭇잎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빨간 빛이 단풍이랑 잘 어울려져가지고 감동을 받았었어요. 우리 두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자연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순간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박서보 선생님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산을 올라간 거야. 골짜기를 보는데 이렇게 보는 순간 골짜기 새빨간 거야. 빨간색이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있을 땐 여기가 새빨간 형광색 같아. 그런데 여기는 시커멓고 시커먼 빨강이고. 그런데 이놈이 이렇게 돼서 태양을 바람에 이렇게 정면으로 받을 때 이게 새빨간 형광색 같아. 내가 그래서 그 내 빨간 그림이 그런 컬러의 시스템을 그대로 아 참 저 바람에 의해서 자연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채가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색으로서 쓰자는 거죠. 색이 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색이 보는 사람을 치유해주는. 사실 그때 박서보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법 같은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 마음속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주변을 잘 살펴보면 작지만 큰 자연들이 있어요. 한번 그 자연들의 모습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서보 선생님은 자연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색깔들을 캔버스에다가 그리기 위해서 자세히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활동을 하면서도 자연에서 어떤 대상을 골라봤는데요. 여기 꽃도 있고 사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친구들도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물들, 과일도 좋고 꽃도 좋아요. 같이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우리 두 친구 이 중에서 어떤 녀석들이 마음에 드는지 한번 골라볼까요? 저는 이 꽃이요. 아, 좋아요. 루이는요? 저는 이 사과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상을 골랐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이 어떤 색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안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색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앞에 돋보기 있죠? 그 돋보기를 가지고 이 대상이 어떤 색깔들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잘 관찰해 볼게요. 무슨 색이 보여요? 보라색과 노란색이랑 연소색이 섞여진 색이 보여요. 자, 우리 루인 어때요? 사과에는 어떤 색이 있어요? 연주황 노란색이 있어요. 네, 이렇게 대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안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색깔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사과에는 빨간색, 당근은 주황색, 이렇게 단순한 색이 아니라 지금 루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빨간색, 주황색, 와인색, 노란색 이런 다양한 색들, 꽃에도 보라색, 노란색, 그리고 연두색까지 있는 이런 자연은 훨씬 더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색깔에 맞는 색종이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앞에 있는 재료, 물감들 중에서 이 대상물이 갖고 있는 색깔의 물감을 한번 골라볼까요? 도현이는 무슨 색을 선택했어요? 저는 연두색과 보라색을 선택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색깔만을 가지고 우리 선택한 자연 대상물이 갖고 있는 색을 한번 종이에 표현해 볼게요. 팔레트에 물감을 조금씩 짜볼까요? 멀리 하세요. 팔레트 위에서 색깔이 섞이지 않게 좀 멀리. 조금 연한 색부터 먼저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어떤 색인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우리 선택한 자연 대상물을 계속 관찰해 보면 돼요. 칠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신 있게 칠해도 좋아요. 어때요? 이 색이 꽃 안에 있는 부분이 갖고 있는 색이랑 비슷한가요? 네. 아마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본 적이 없었을 거라 조금 어색할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얘기했었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네,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 싶을 땐 여러분이 선택한 대상물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두 친구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들어서 서로에게 그리고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보여줄까요? 자, 그러면 먼저 도윤이부터 어떤 색을 썼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저는 보라색과 초록색을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이 보라색은 꽃의 색깔이었고 그 꽃의 중앙에 초록색과 노란색이 섞은 색깔이었기 때문에 초록색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작품의 색깔 이름을 정한다면 뭐라고 정할 수 있을까요? 오염색? 루이도 다시 한번 들어서 보여주실까요? 네, 그리고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빨간색이랑 노란색을 사용을 했어요. 부족한 색깔도 보이겠지만 이 색만으로도 사과를 표현해봤어요.
선생님 보기에는 정말 잘 표현된 것 같은데요. 이 색에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을색? 노을색? 네, 다양한 이름을 붙일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함께한 친구들도 각각 다른 대상물을 선택하고 또 다른 색깔을 써봤을 텐데요. 이렇게 그냥 흔히 지나쳤던 자연 대상물들이 갖고 있는 색깔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상당히 다른 색깔들이 발견되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자연이 갖고 있는 신비로운 부분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자연이 갖고 있는 신비로운 색, 여러분들 즐겁게 느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도 잘 따라와 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 열심히 따라와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덕분에 더 큰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우리 매일매일이 바쁘죠? 그래도 한 번씩 고개 들어서 하늘도 보고요. 또 고개를 낮춰서 길가에 펴 있는 꽃들도 보고요. 나무도 어루만지고 새들하고 인사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의 색들을 발견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루이, 도현이도 그럴 거죠? 네! 좋아요. 무엇보다 자연처럼 넓은 마음으로 씩씩하게 자라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도 씩씩하게 다시 만나요. 자, 그럼 인사할까요? 안녕! 내가 공기색이라고 이름 붙인 그 작품을 제작해놓고 그 사실은 하늘색하고 바다색을 교묘하게 이렇게 배합하면서 거기다가 흰색을 많이 섞어서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해놓고서는 내가 그 앞에서 자꾸 심호흡을 하고 있더라고.